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성의 정서 강해 그 중에 약물 치료,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하고 발기부전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내화주체 종양 같은 게 생겨서 남성 호르몬이 거세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줘야지 발기력이 돌아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 준다고 발기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기능이라는 것은 독립된 기능들의 집합체입니다. 발기력 따로, 뭐 오르가즘 느끼는 것 따로, 성욕 느끼는 것 따로, 사정하는 것 따로, 정액량 따로, 사실은 다 따로예요. 크게 나눠보자면은 발기력은 음경 동맥의 기능에, 동맥의 기능에 말 그대로 영향을 크게 받고, 나머지 기능들은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니까 뭐 성욕이 감퇴한다,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기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내가 발기부전이 있어서 남성 호르몬을 계속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효과가 없죠. 발기력하고 남성 호르몬하고는 뇌하수체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실 발기가 안 되는데 남성 호르몬 계속 놓는 거는 환자가 성욕은 생기는데 그건 안 되니까 되게 사람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발기부전하고 남성 호르몬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치료의 다른 중요한 점은 남성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99%의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생겨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고환 기능이 셧다운이 돼요. 스스로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럼 남성 호르몬을 끊으면 돌아오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고환 형태에 비가역적인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환은 기능하고 형태가 비례를 해요. 형태를 테스트해보면 기능을 좀 유추해볼 수 있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환 자체가 크기도 중요하고 단단함도 중요하거든요. 만졌을 때 어느 정도 크기냐, 어느 정도 단단함이냐, 그걸 모르고 계속 남성 호르몬을 맞았던 분들은 말 그대로 중독 상태에 가는 거예요. 일종의 안 맞으면 안 돼요. 왜냐?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렇게 맞아버리면은 내 몸에서 더 이상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치료는 6개월 시도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요. 6개월 시도 치료라는 것은 6개월만 치료하고 쉬는 겁니다. 그게 2주짜리 주사를 맞았던, 3개월짜리 주사를 맞았던, 경피용 패치를 붙였던, 뭐 바르는 걸 했던 상관없어요. 먹는 걸 했던 다 상관없습니다. 6개월 시도하고 중단하는 게 맞아요. 여성 호르몬 치료가 여성들에서 자궁 쪽이나 유방암 이쪽을, 자궁암, 유방암 이쪽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남성 호르몬은 다행히도 암의 유발 발현율을 더 높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전립선암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문은 총 대상군 환자가 4명이었고 4명 중에 1명이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전립선암이 뭐 좀 나빠졌다라는 연구였는데 그것도 명확한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는 남성 호르몬 치료가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을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암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때는 50세 이상이거나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는 계속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는데 먹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다양했는데 저는 주사제를 주로 써요. 뭐가 됐든지 간에 6개월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6개월만 안 넣으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은 혈액 검사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은 사실 나이가 들어도 그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양이 크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이 혈중으로 나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가 그걸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남성 호르몬을 100을 주면 100을 다 쓸 수 있었다면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갱년기가 오면 그거를 절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있는 약물이나 치료들은 이 수용체 기능을 개선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더 높은 남성 호르몬 양을 주어서 이거를 수용체 기능이 떨어진 걸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남성 호르몬의 농도는 사실 이게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남성 호르몬 치료의 지표가 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닥터 모겐 텔러라고 이제 미국에 계시는 선생님 방식 따라 하는데 환자의 증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환자의 증상이 남성 갱년기가 있다면 특별히 뭐 검사실 검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아 남성 갱년기다라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는 거지 남성 호르몬 레벨이 아무리 낮아도 혹은 좀 낮아도 증상이 없는데 굳이 치료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호르몬 레벨이 높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수용체 기능이 부전이라고 판단해서 치료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남성 호르몬 치료도 유용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